세간을 떠도는 삶, 발붙일 곳이 어디 있겠어요? 블랙스완 씨의 좋은 꿈을 체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눈을 감고 이마를 꿈방울에 대보세요. 참, 그 우아한 여자분이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기억의 성질은 좀 특별하답니다. 다른 손님의 꿈 세계 체험을 위해서라도 남들에게 결말을 알리지 마세요. 이건 살해 사건이 확실한 것 같아. 살해라. 저희에겐 정말 낯선 단어군요. 가족이 보호하고 있는 한 페나코니에선 어떠한 사상자도 나올 리 없습니다. 꿈에선 누군가 망치로 수만 번 맞는다 해도 기껏해야 현실 속 호텔에서 깨어나게 될 뿐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결론적으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지만 범행 의도가 분명하잖아. 너희가 굳이 현장을 봉쇄하러 온 것도 이 사건이 아주 악질이라서 아니야? 맞습니다. 다치지 않았다 해도 멀쩡히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망치로 맞는 건 페나코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참나무 가문의 부탁으로 오셨으니 현장 조사는 두 분께 맡기죠. 전 옆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님, 대체 무슨 수를 썼길래 저 여자가 우리를 수사관으로 여기는 거죠? 기억 차원의 암시일 뿐이야. 한 사건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나타난다면 그건 사실이 되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됐네요, 됐어! 그런 능력은 적군한테나 쓰시라고요! 그럼 이제 네 동료에 관해 얘기해볼까? 기억의 정원을 기억하는 자! 난 널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호텔에 체크인할 때 넌 날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 꿈 세계에 온 후로도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왔어. 상점과의 쇼인도, 에이딘 공원의 물 속, 술잔 속 그림자까지 어디에다 있었지? 자기야, 설마 날 짝사랑하는 건 아니지? 좋아, 그 정도로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 게임이나 하자. 내가 오티 쇼핑센터 근처에 수수께끼를 남겼거든? 그걸 풀고 네가 날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봐. 그걸 푼다면 대화의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지. 날 너무 기다리게 하지마. 저기 페나코니가 아수라장이 되기 전에 날 찾고 잡아서 막아봐. 사실 페나코니 온 기억하는 자는 여러 명이야. 아무래도 날 누군가와 헷갈린 모양이지. 하지만 상관없어. 가면이 얘기한 장소가 바로 여기야. 그런데 스파클씨가 말한 게임이 페나코니 거리에 대학살일 줄은 몰랐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발해오니까 나도 승부욕이 생기는걸. 누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 여자가 한 이야기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누님도 제 머릿속을 확인했잖아요.
전 친구로서 편지를 전달해 준 것뿐이에요. 이게 편지가 아니라 도전장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전쟁 중에 사신은 죽이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게임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요. 겁먹은 표정이네. 걱정 마. 너와 상관없는 일이니 곤란하게 하진 않을게. 그냥 같이 가주기만 해. 아이고, 아무래도 이 탐정 조수가 도망가긴 글렀네.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저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라는 걸 갑자기 눈치채는 건 아니겠죠? 눈치채지 못할 거야. 조금만 날 더 믿어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든 물어보세요. 피해자의 신분은? 스타피스 컴퍼니 직원 샤마리시라고 합니다. 목격자 말로는 긴 도포를 입은 거구의 사내가 샤마리 씨를 스쳐 지나가다가 갑자기 망치로 내려쳤다고 하더군요. 샤마리 씨는 현장에서 즉사해 곧바로 꿈에서 깨어났고 그 범인도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딱 봐도 스파클 짓이네.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건 그 여자 주특기거든요. 두 녀석은? 습격자가 다른 곳에서 훔쳐온 좋은 꿈 극단을 일부러 여기 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대체 공공질서를 뭘로 보는 건지. 저 두 녀석 입을 아주 꾹 닫고 있더군요. 두 분이 저것들의 입을 열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스파클이 누님한테 남긴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서는 찾았어?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 습격자가 사용한 흉기와 피해자의 사원증 외에 쓸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흉기를 두고 갔다는 건 저희를 도발하겠다는 뜻이겠죠? 괘씸한 녀석. 샤마르 씨는 지금 어딨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나무 가문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은 샤마리 씨는 꿈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일을 이해한다며 휴가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꿈 세계로 가셨거든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나 손님의 체험이 최우선인 법이니까요. 그 사람을 찾고 나면 스파클이 페나코니의 반쪽을 현실로 돌려보낼 거라고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스파클 씨와 게임을 시작해야겠네. 다른 용건이 있으십니까?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고마워. 다른 질문은 없어. 별 말씀을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든 물어보세요. 블랙서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는 이곳의 포도대장입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사건 해결을 도와줄 포졸이죠. 이봐, 죽다리 아저씨. 왜 배신한 거지? 정말 말을 하잖아요. 블랙스완 누님, 정말 누님을 누리고 온 녀석들인가봐요. 말 끊지마. 네가 길자리가 아니야. 으흠. 블랙스원님이 엄청난 지략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파클링 피살 사건의 진실도 밝혀낼 수 있으시겠지? 스파클링 피살 사건? 피해자는 스타피스 컴퍼니의 샤마르 씨 아니야? 틀렸습니다, 블랙스원님.
피해자는 분명히 골든 해머 가문의 가주 골든 해머 스파클림이세요. 아,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스파클 씨의 자작극인가 보네. 골든 해머가 그녀의 성이야? 들어본 적 없는 걸 보니 대충 지어낸 건가 봐요. 스파클도 본명 같진 않잖아요? 오늘은 스파클림이 골든 해머 저택에서 휘하의 새 용사를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하지만 용사들이 저택에 들어섰을 땐 스파클림의 시체만 보일 뿐이었죠. 스파클림은 머리를 망치로 맞아 현장에서 직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짓인가요? 제가 조사해보니 사건 발생 전날 밤 새 용사가 영지로 물건을 호송하는 길에 소멸파라는 산적에게 습격당했다고 해요. 새 용사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물건을 거의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즉, 세 사람 모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파클림을 살해할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 용사가 연합해서 죽인 거겠네? 그럼 해결된 건가? 아니! 범인은 단 하나! 세 사람이 범인이라면 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겠어요? 아, 잠깐... 정 꾸며내기 어렵다면 이만 포기해! 맞아요! 세 사람은 서로 인자가 되겠다고 싸우느라 뭉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단독 범인일 수밖에 없죠! 좀 억지스러운데? 아무리 세 사람이 사이가 나빴다 해도? 그럼 블랙스완님, 조사를 시작해 주시죠.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들이 진범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한테 사건 파일이 있으니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셔도 좋아요. 블랙스완님, 그럼 제가 이번 사건의 새 용의자 좌나, 종산, 오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좌나는 스파클림의 휘하 장수예요. 산적에게 가장 용감하게 맞서 싸우다가 오른손을 잃고 말았죠. 지금은 왼손으로 글쓰기와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있는데 어찌나 가여운지 모르겠어요. 종사는 겁쟁이라 산적을 보자마자 그대로 도망쳤는데 달리다가 그만 바위에 부딪혀 얼굴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성에서 보기 드문 꽃미남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탐욕스러운 우구는 겨우 도망쳤으면서 남은 물건을 꿀꺽하겠다고 산적에게 물건을 몽땅 뺏겼다며 거짓말했어요. 결국 화가 난 좌나와 종산이 그의 다리를 분질러 버렸죠. 잠깐, 정신이 어질어질하네. 좌, 중, 우가 뭐라고? 어떠세요? 다 기억하셨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까요? 난 다 기억했어. 근데 탐정 조수 씨가 아직 의문이 있는 것 같네.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줄래? 좌나는 스파클림의 휘하 장수예요. 산적에게 가장 용감하게 맞서 싸우다가 오른손을 잃고 말았죠. 지금은 왼손으로 글쓰기와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있는데 어찌나 가여운지 모르겠어요. 종사는 겁쟁이라 산적을 보자마자 그대로 도망쳤는데 달리다가 그만 바위에 부딪혀 얼굴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성에서 보기 드문 꽃미남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탐욕스러운 우구는 겨우 도망쳤으면서 남은 물건을 꿀꺽하겠다고 산적에게 물건을 몽땅 뺏겼다며 거짓말했어요. 결국 화가 난 좌나와 종산이 그의 다리를 분질러 버렸죠. 여기까지가 새 용의자에 관한 정보예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사건에 관한 건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 스파클 씨는 널 어떻게 조종하는 거야? 전 일개 포졸이라 사건과 상관없는 일에 관해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블랙스완님, 조사를 시작해 주시죠.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판사들이 진범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세요! 여기 사원증이 있어요! 인재 격려부 샤마리, 피해자의 물건일까요? 샤마리 씨의 소지품은 꿈에서 깨어날 때 꿈 세계에서 사라졌어야 해. 이 신분증은 샤마리 씨가 누군가에게 습격당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스파클 씨가 가져다 준 거겠지.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 망치 진짜 무겁네. 이게 바로 스파클린 피살 사건의 흉기겠죠? 스파클 씨도 이걸로 샤마리 씨를 습격했을 거야. 둘이서도 들기 버거울 정도인데 스파클은 대체 어떻게 이걸로 사람을 내려친 거죠? 증거물이 이게 다야? 이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라는 건지. 아이, 갑자기야! 아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너희가 찾은 두 증거물은 샤마리 피습과 관련된 물건이야. 스파클링은 물건을 최대한 활용해 그것들을 수수께끼의 단서로 삼으신 거지. 다른 단서들도 있는데 사건 추리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른 곳에 뒀어. 그건 좀 괜한 일 아닌가? 아니, 범죄 현장이 중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쌓아두면 수사에 방해가 되잖아. 스파클님은 가족의 폐를 끼치지 않는 준법 시민이라고. 의외로 착한 구석이 있네. 아무래도 스파클 씨가 조사에 재미를 더하려는 모양이니 우리도 장단을 맞춰주자. 이리 와, 탐정 조수 씨. 이 조그만 장치의 용도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보기엔 작은 버튼 같은데. 아니, 안 돼요, 블랙스완님!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스파클님이 남기신 상호 보증 파멸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즉시 스파클님이 페나코니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참고로 스파클님도 똑같은 버튼을 가지고 계십니다. 버튼을 누르는 즉시 당신이 페나코니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듣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차이가 없긴 하죠. 아? 그 이유가 뭔지 안 물어보실 겁니까? 이유가 뭔데? 그야, 그분은 공평하시기 때문이죠. 공평하긴 개뿔!
이건 또 뭐야? 인형? 모양은 그렇다 치고 왜 하필 은하열차의 차장인 걸까? 이 인형도 사건과 관계가 있어? 모르시나 본데 추리 사건에선 이런 걸 레드 헤링이라고 합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가짜 탄사란 뜻이죠.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결국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야 두 분이 스파클림의 원대한 생각을 눈치채지 못하고 괜히 쓸데없는 단서를 뒀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렇죠.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럼 레드 헤링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행동해볼까? 이 인형도 사건과 관련이 있으려나? 그렇게까지 저 녀석 길을 살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 공고문은 스파클 씨가 우리에게 남긴 힌트인가 봐. 조금 전엔 이야기 배경이 고대인 것 같더니만 갑자기 웬 안면 인식 시스템이죠? 그녀의 스타일이 느껴지네. 안 그래? 아무래도 다른 단서는 없는 것 같아.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자. 이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단번에 진범을 집어낼 만한 증거물이 없는 것 같아요. 좌나라는 녀석은 오른손을 잃었다고 했는데 종사는 얼굴이 망가졌다고 했죠? 아, 오구는 확실히 기억나요.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었죠? 그럼 관점을 바꿔서 범인이 아닌 사람을 골라볼래? 용의자가 3명이니 한 명씩 배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잖아. 누님, 뭔가 지피는 게 있는 거죠? 얼른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요? 종사는 얼굴이 망가졌다고 했죠? 하긴 증거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다시 생각해볼까요? 하긴 가여워라. 얼굴을 다쳤으니 언젠간 미모를 되찾는다 해도 한동안은 거지를 감고 다녀야 할 거야. 그렇다면 골든 해머 저택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과할 방법이 없겠지? 그 말인즉슨 종사는 범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요? 아, 오구는 확실히 기억나요.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었죠?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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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요? 좌나라는 녀석은 오른손을 잃었다고 했는데. 포졸의 진술에 따르면 좌나는 주로 쓰는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 쓰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고 했어. 그 거대한 망치로 범행을 저지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거야. 좌나가 범인일 확률이 낮다는 거지. 그렇다면 범인은 오구일 수밖에 없겠네요. 생각보다 쉽네요. 보도대장에게 가서 답을 알려주죠.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그럼 블랙스완님, 조사를 시작해 주시죠.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들이 진범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진범은 오구야. 딩동댕! 정답입니다. 역시 블랙스완님이시군요. 게임 규칙에 따라 다음 수수께끼 장소를 알려드리죠. 뭐? 다음 수수께끼라니? 이 얘기가 다르잖아. 아무래도 승부의 핵심이 수수께끼는 아닌가 봐. 우리가 스파클 씨의 기묘한 행동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술래잡기도 영원히 끝나지 않겠지. 잠깐 잊었나 본데 스파클은 가면의 우인이라고요. 설마 가면의 우인의 머릿속에서 논리를 찾으려는 건 아니죠? 그럴 생각인데 주관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해도 행동에는 공통점이 남는 법이거든. 기억은 거짓말하지 않아. 어쩌면 그 여자애보다 훨씬 더 그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을걸. 우선 스파클 씨의 생각대로 다음 수수께끼 장소로 가보자. 이번엔 사냥개 가문보다 먼저 도착한다면 좋겠어. 가능하다면 기억하는 자의 능력을 쓰고 싶지 않거든. 다른 용건이 있으십니까? 고마워. 다른 질문은? 별 말씀을요. 이제 저 두 녀석을 만나볼까? 아까 놈들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님한테 반응한다면 놈들은 정말 스파클이 설계한 수수께끼일 거예요. 저 사람 눈치채지 마. 왜 이렇게 스파클의 도전에 진심인 거죠? 아니면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요? 말했잖아. 이건 단지 승부욕 때문이라고. 그리고 기억하는 자로서 내 소임도 다해야 하지 않겠어? 흥미로운 기억을 수집하는 일 말이야. 생명을 참배하고 세상을 위해 노래하라. 이야, 아주 엉망진창인데? 게다가 저쪽에 이상하게 생긴 두 녀석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맞나 보네요.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스파클 씨가 지난번처럼 꿈 세계의 사람을 현실로 돌려보낸 모양이야. 우선 저 두 사람과 얘기해보자. 오, 블랙스완 탐정님, 삼포 탐정님, 드디어 오셨군요. 두 분의 도움이 없다면 저희는 정말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말투가 왜 이래? 이 삼포님이 모르는 예술 형식인 건가? 말투요? 저희 말투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순경, 내 말투가 그렇게 이상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경장님의 말투는 저희 외할머니 댁 뒷마당 사과나무에 엎드려 있는 고양이보다도 평범하십니다. 이번엔 현대극인가봐. 우선 이 복잡한 사건 얘기부터 하시죠. 사건의 피해자는 스파클이라는 은하 거상입니다. 또 스파클이야? 왜 이렇게 대본에서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인 건데? 웃음 신이시여. 또 제 무대를 망치신다면 엉덩이를 있는 힘껏 자드리죠. 스파클님은 원래 새 넥타이를 사기 위해 이 옷가게에 오셨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실에 들어간 후로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셨죠. 점원은 상황 파악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목이 졸려 죽은 스파클림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현장에는 총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페페시 점원 우구, 여우족 도박꾼 종산, 지능기계 거상 좌나죠. 그 세 사람도 오랜 친구겠네. 두 분이 쉽게 기억하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쉽게 구분하시라고 종족까지 추가했죠. 허옹! 스파클림은 정말 어질고 너그러우십니다. 마지막으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각종 증거에 따르면 범인은 세 사람 중 한 명이며 공범일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하네요. 이젠 꾸며내기도 귀찮죠? 웃음 신이시여. 당신과 한마디만 더 하면 제 고귀한 영혼이 더럽혀지겠군요. 블랙스완 탐정님, 자료실은 이쪽입니다. 용의자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제게 물어보시죠. 당신이라면 안개를 해치고 스파클림을 죽인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페나코니에 관한 뉴스입니다. 황금의 순간이 또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알려드리죠. 신분이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점원 우구입니다. 페페시 사람이며 키는 스파클림의 허리 높이밖에 안 되죠. 그 이후로 남들에게 놀림을 받아 성격이 좀 음울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거상 차나입니다. 페나코니의 비즈니스 단체에 가입하고 싶어 하죠. 스파클림과는 경쟁 관계인데 그게 살인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은 도박꾼 종산입니다. 과거 스파클림과 도박을 하다 패배하는 바람에 가문 대대로 전해지는 보물을 내놓았다고 하죠.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스파클림에게 원한을 품은 걸지도 모르죠.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할까요? 됐어. 전부 기억하고 있어. 블랙스완 탐정님, 범인을 찾아내셨습니까? 블랙스완님, 다른 용건 있으십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스파클 씨 혼자 다역을 맡고 있는데 힘들진 않을까? 진심으로 스파클님을 걱정한다면 더 열심히 그분을 즐겁게 해주세요. 바닥에 장부가 떨어져 있네. 스파클 씨가 일부러 남겨둔 거겠지. 속표지에 돈 최고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코드네임? 어쨌든 이 장부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 돈 최고란 사람이 이번에 스파클 씨가 노리는 피해자일 거야. 여기 넥타이도 있어. 아까 연극에서 사망자는 목이 졸려 죽었다고 했죠. 이 넥타이가 사건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 흉기일까요? 넥타이 상표에 좌나님 전용이라고 적혀있네. 스파클 씨 개인 물품인 것 같은걸. 전용이란 말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거죠?
첫 번째 사건처럼 현장 증거물은 두 개가 전부인가 봐요. 나머지는 그 여자가 또 숨겨뒀겠죠? 스파클램은 조사를 방해하기 싫으신 것 뿐이야! 조사를 방해받기 싫기는 무슨... 스파클이 진짜 준법 시민이었다면 왜 자수하지 않는 건데? 특별할 것 없는 낮은 의자네요. 크레파스로 그린 두 개의 발자국이 그려져 있어요. 발자국이 보통 사람보다 반쯤 작은 걸로 봐선 페페시 사람이 남긴 것 같다. 어쩌면 이 사람의 그림 실력이 남다른 걸지도 모르죠. 무슨 냄새죠? 바닥에 왜 생선구이가 있는 거예요? 삼포씨, 자세히 봐봐. 이건 고급 혼재 레드헤링이야. 제발, 너무 썰렁한 농담이잖아요. 내가 아는 5인 중에서도 스파클씨의 유머 감각은 좀 남다른 것 같다. 다면의 5인을 많이 만나봤나 봐요? 아니, 한 4, 5명 정도? 아무튼 난 햇살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더 좋아해. 대체로 착한 사람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 이 시계는... 열어보자. 안에 반지가 있네요. 이것도 증거물이겠죠? 왜 굳이 장치 안에 넣어둔 걸까요? 이건 피해자의 입속에서 발견된 반지입니다. 현장 그대로 재구성하기 위해 넣어뒀죠. 피해자의 입속에서? 어, 반지 옆면에 종산의 가보라고 새겨져 있어요. 별다른 건 없는 듯하니 이만 나가죠. 고마워, 탐정조수 씨. 그런데 이번 수수께끼는 뭔가 좀 수상한 것 같아. 벌써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나요? 직감일 뿐이지만 어쨌든 가서 경장에게 보고부터 하자. 아우, 무슨 신이시여. 블랙스완 탐정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시다니. 어떻게
범인은 찾으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 역시 남다르십니다. 블랙스완 탐정님은 저희 프랭크 이모부 때 차고 천장에 둥지를 튼 까치처럼 눈치가 빠르시군요. 참나, 백조를 까치로 바꾸면 어쩌자는 거야? 자, 그럼 범인은 누군가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뭐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추리를 들려주시죠. 축제를 위해 건배하라. 블랙스완 탐정님, 범인을 찾아내셨습니까? 벌써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좌나는 스파클링과 수십 년을 치열하게 경쟁해온 거상입니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증거는 이네타야, 맞지? 네, 맞습니다. 이 넥타이는 좌나의 물건이자 이번 사건의 흉기예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좌나는 탈의실에 숨어있다가 가여운 스파클링이 들어오시자 넥타이로 잔인하게 그분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종산의 반지를 피해자의 입속에 우겨넣었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예리한 명탐정이 없었다면 범인을 영영 놓쳤을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쉽게 해결된다고요? 첫 번째 사건도 어렵진 않았지만 이건... 네 생각대로 이 증거물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아무래도 스파클 씨가 또 장난을 꾸민 것 같네. 탐정 조수 씨, 마음대로 용의자 한 명을 골라 범인으로 지목해봐. 아, 그런 거였어? 경장님, 범인은 좌나예요. 증거는 넥타이고, 맞죠? 맞습니다, 상포 탐정님. 당신도 진실을 밝혀낼 때가 있으시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경장님, 범인은 오구예요. 증거는 낮은 의자고, 맞죠? 맞습니다, 웃음 신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일 줄은 몰랐네요. 그럼 애초에 범인이 없는 거 아닌가요? 증거는 그 반지고요. 아, 이건 내가 대충 지어낸 거예요. 오, 세상에. 순경, 저 사람 천재 아니야? 이렇게 밝혀내기 어려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다니. 스파클 씨는 우리한테 모든 선택지가 정답인 수수께끼를 낸 거였어. 왜 이렇게 진지하십니까? 스파클램은 가면의 우인이지 가면의 천재가 아닙니다. 도전적인 느낌의 수수께끼를 원하신다면 당장 저 문으로 나가 우회전해서 지식 카페로 가시죠. 저희는 흥미진진한 추리 경험만 제공해드릴 뿐이니까요. 아무튼 명탐정 블랙스완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하셨으니 스파클램의 다음 수수께끼를 알려드리죠. 역시 이러다간 끝이 없겠어. 이걸로 어쩐담. 그럼 모든 일이 순조롭길 바라겠습니다. 아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두 분께서 고르지 않은 진실에 관해 얘기해드리죠. 루빈의 인생은 노래처럼 콘서트 티켓 절찬. 블랙스완 탐정님, 당신이 놓친 해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네가 열심히 준비한 수수께끼의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아. 좌나는 스파클링과 수십 년을 치열하게 경... 블랙스완 탐정님, 네가 열심히 준... 도박꾼 종사는 스파클링과 금붕어 건지기 내기에서 치는 바람에 갑옷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증거는 이 반지야, 맞지? 네, 맞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도박꾼 종사니 어떻게 이런 고급 옷가게에 왔겠습니까? 물건을 훔치러 온 거죠.
그가 좌나의 넥타이를 훔쳐 달아나려는 그때 자신의 갑옷을 빼앗아간 스파클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탈의실에 난입해 반지를 되찾으려 했죠. 그런데 스파클램이 반지를 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사는 넥타이로 상대의 목을 졸라 반지를 완전히 삼킬 수 없도록 하려고 했지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예리한 명탐정이 없었다면 범인을 영영 놓쳤을 거예요. 햇볕이 사람인 우구는 교양이 부족하신 스파클림에게 키가 작다고 자주 놀림받았답니다. 증거는 이 낮은 의자야, 맞지? 네, 맞습니다. 스파클림은 끊임없이 가여운 오구를 놀렸고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오구는 사르를 싹 틔운 거죠. 오구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좌나의 넥타이를 훔친 후 스파클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탈의실은 이쪽입니다. 손님에게 어울릴 만한 넥타이를 보여드릴게요. 스파클림은 오구가 공격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채 그를 따라 탈의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오구는 평소처럼 낮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스파클림에게 넥타이를 매주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넥타이를 세게 조이기 시작했어. 그렇게 스파클림을 살해한 것이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예리한 명탐정이 없었다면 범인을 영영 놓쳤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증거... 그래? 조합마다 해답이 있을 거라... 흥! 너와... 그게... 블랙스완 탐정님? 당신이 놓치... 네가 열심히 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증거로 그 사람이 범인이란 걸 뒷받침할 수 없을 듯합니다만... 그래? 조합마다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흥! 너무하시네요! 스파클림도 힘드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증거로 그 사람이 범인이란 걸 뒷받침할 수 없을 듯합니다만... 그래? 조합마다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흥! 너무하시네요! 스파클림도 힘드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증거는 이 넥타이야, 맞지? 네, 맞습니다. 스파클림은 좌나의 넥타이가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확인해보려고 넥타이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좌나의 넥타이에 도난 방지 장치가 숨겨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스파클림이 넥타이를 목에 거는 순간 넥타이가 빠르게 조여졌고 가여운 스파클림은 목 졸려 죽은 거죠. 그녀는 반지를 삼켜 기도를 확보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늦어버렸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예리한 명탐정이 없었다면 새 용의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거예요. 지금은 됐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이야. 그 순경 아가씨는 어딨어? 업무를 마치고 긴 휴가를 보내러 떠났습니다. 용건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난 순경 아가씨한테 설정된 성격이 더 마음에 드는걸.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을까? 안 됩니다! 여러 배역을 연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요! 진짜 누님 말대로 수수께끼는 눈속임이었네요. 그 여자는 우릴 이용해 재미를 찾으려는 것 뿐이라고요. 이제 어쩌죠?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건가요? 스파클 씨는 참 재밌는 사람이야. 내면이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해.
마치 무대 위 배우 같으면서도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달까? 게임이 끝나가는데 이번엔 그녀를 따라잡아보자. 블랙스완씨, 삼포씨, 드디어 오셨군요. 전 베나코니의 명탐정이에요. 이쪽은 제 탐정 조수고요. 이곳에 저희가 보기에도 까다로운 밀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예상대로 또 설정이 바뀌었군. 어제 전 조수와 함께 예술의 거장 스파클림을 뵙고 그분의 집에서 하루 묵었어요. 하지만 이튿날 아침, 한참을 기다려도 스파클림이 침실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집사 종산의 말에 따르면 스파클림의 방문이 안에서 잠겨있어 원래 방해해선 안 되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주무신 적이 없다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쪽에선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고 해요. 전 곧바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문을 부숴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방 안은 온통 피바다였어요. 스파클림의 시체는 방 한가운데 놓여있었죠. 창백한 얼굴로 봐선 사망한 지 꽤 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전 스파클림의 상처를 치열하기 위해 옆에 있던 캔버스를 쳐봤지만 가여운 스파클림은 영원히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죠. 당시 현장에는 저희 말고 집사 종산, 요리사 좌나, 운전사 오구가 있었어요. 어? 블랙스완 씨, 왜 그러시죠? 스파클 씨는 지금쯤 다음 사건 현장을 열심히 설계하고 있겠지? 차라리 그런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나랑 허심탄회하게 얘기나 하는 게 어때? 좀 간지러울 거야. 잠시만요. 정직한 스파클 씨, 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 반칙을 쓰는 게 어딨어! 왜 그래, 탐정 조수 씨? 엄청 조급해 보이는걸?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밀실 살인 사건이 재밌어서 그렇죠. 진심으로 답을 마치고 싶달까? 가자, 오래 기다리게 둘 수는 없지. 블랙스완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파클림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대요. 짜잔! 지금부터가 연극에서 제일 짜릿하고 낭만적인 순간이야. 바로 관객 도전 타임! 다들 알다시피 무시무시한 화면의 윈 스파클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어. 이 연극에서 악당 스파클은 다른 배역으로 위장했지. 그럼 여기서 질문! 그 배역은 과연 누구일까? 아버따! 그 기억하는 자가 도전하지 않겠다고 한 밀실 살인사건 말이야. 혹시 관심 있다면 한번 추리해봐. 스파클이 힘들게 설계한 수수께끼니까 그냥 남길 순 없지. 이상! 가면의 천재 스파클림의 도전장이었어. 모든 탄소를 배치해뒀으니까 다들 즐거운 사냥 시간 보내. 방법이 있는데 왜 진작 쓰지 않은 거죠? 이런 거침없는 방식은 내 기억미학에 어긋나지만 때로는 나도 결과를 위해
진중함을 낮출 필요가 있지. 이상한 좋은 꿈 극단도 없고 여기저기 널린 증거도 없는 걸 보니 드디어 그 여자를 따라잡았나봐요. 어? 근데 저건 뭐죠? 벨로보그 쓰레기통이 페나코니에 있다니? 이봐, 병상자! 그리고 죽다리 아저씨! 이제야 왔구나! 너희가 앞에 수수께끼를 건너뛸 줄은 몰라서 그건 자신 있는 작품이었단 말이야! 못했어? 이 스파클님은 마음이 넓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낼게! 잘 들어!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 생물이 뭐게? 이번엔 어째서 살인사건이 아닌 거야? 가끔은 쉬운 문제도 있어야지! 자, 자기야! 얼른 정답을 말해봐! 여긴 페나콘이니까 정답은 좋은 꿈 극단, 맞아? 삐잉! 오답이야! 참신한 답이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정답은 스파클이야! 아침엔 졸려서 침대에 네 발로 엎드려 있고, 점심엔 두 발로 바삐 돌아다니고, 저녁엔 너무 피곤해서 세 발로 지탱한 채 한 손을 들고 양치해야 하잖아. 가여운 우리 수박을. 그러니까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 앵글지! 대체 뭐라는 건지. 정말 귀여운 답이네. 칭찬 고마워, 자기야. 하지만 아까 반칙을 쓴 건 어물쩍 넘어갈 수 없어. 답을 못 맞췄으면 벌을 받아야지. 다시 급히 은하의 미를 수호하리. 애군의 맹세. 상대를 잘못 골랐어. 주하 소변! 바질 피죽음이 다가옵니다. 난 이철 초대할 수는 있지. 백화만개. 망자의 재림. 무엇을 하고 싶어? 돌기를 상징. 배웅해줄게. 장미의 터! 놀라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공격하는 건데? 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이제야 좀 잠잠해졌네. 누님, 얼른 쓰레기통을 열고 그 여자를 잡아내죠! 잠깐, 우선 기다려. 뭔가 이상해. 야! 누님! 스파크를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말도 안 돼! 페나코니의 꿈세계에서 사람이 죽을 리가 없는데! 기억의 정원 사람이라면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누님 짓이죠? 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오직 기억의 힘뿐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죠? 누님을 가지고 노니까 죽여서 입막음 하려는 거잖아요! 아, 알겠다!
절 끌어들이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저도 저 여자처럼... 페나코니의 좋은 꿈에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건 가족의 약속이자 화합의 비호지. 아무리 기억하는 자라도 그 장벽을 깨뜨릴 수는 없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자. 네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면 이미 내가 알려줬잖아, 스파클 씨. 어? 스파클?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그야 너지. 스파클은 다른 배역으로 위장했어. 바로 너잖아, 삼포 씨.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누님이 날 스파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 증거를 찾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추리만 해도 돼요! 이로써 마지막 문제에 대한 힌트가 조금 더 확실해졌네. 아, 밀실 살인 사건 말이죠? 아이, 누님이 더는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스파클 씨의 정성을 그리 쉽게 넘길 수가 있겠어? 수수께끼의 핵심은 탐정이 얘기한 두 가지 정보에 있어. 첫째, 현장이 피바다였다는 것. 둘째, 피해자가 사망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 내 얕은 지식으로는 두 가지 결론밖에 얻을 수 없었어. 첫 번째 결론은 범인이 밀실 살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거야. 밀실이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 하지만 탐정의 설명에 따르면 그 밀실은 목격자의 시체 발견 시간을 늦추지 못했어. 현장엔 누명을 씌울 만한 제3자도 없었지. 게다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피바다로 만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범인에겐 밀실을 만들 이유가 없어. 현장이 정말 밀실이라면 밀실을 만든 사람이 범인은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해지지. 두 번째 결론은 더 명확해.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조수는 왜 급히 지혈을 시도했을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현장을 망쳐가면서까지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을 구하려고 한 거지? 답은 간단해. 탐정 조수가 범인이기 때문이야. 그때 급히 떠나느라 수수께끼를 전부 듣지 못했지만 내 추측은 이래. 범인은 전날 밤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방문을 잠그진 않았어. 그 정보를 듣자마자 피해자가 죽기 전에 밀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망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겼는지 꼭 확인해야 했던 거야. 그의 행동으로 보건대 아마 그 캔버스에 죽음의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겠지. 물론 이건 간단한 추리 게임이야. 즉,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고, 스파클 씨는 내게, 범인은 탐정 조수라는 힌트를 주려고 한 것뿐이지. 바로 당신 말이야, 삼포 씨. 내가 계속 탐정 조수라고 부르긴 했지만 처음 그 호칭을 사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너잖아. 혹시 기억하는 자보다 탐정 같다는 소리 못 들어봤나요? 내가 보기에 그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수면 위 미세한 물결을 따라 자신의 능력과 기술로 깊은 곳까지 잠수해 마음속 가장 깊숙한 비밀을 건져내고 정성껏 살피는 것. 진실은 거짓말하지 않아. 기억도 마찬가지지. 정말 멋진 추리였어요. 진실에 가까워졌군요. 그런데 또 다른 진실이 하나 더 남았어요. 들어볼래요? 또 다른 진실? 예술의 거장 스파클은 침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붉은색 물감으로 방을 피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방에 들어와 스파클이 죽었다는 걸 밝힌 탐정 조수는 범인이 아니라 스파클의 위장 죽음을 도운 공범이었죠. 아, 진짜 아깝다 저기요. 정답에 거의 근접했는데 아쉽게도 정답은 스파클님의 시체였어. 스파클이 스파클의 시체로 위장한 거지. 짜잔! 결국 내가 이겼네.
스파클림의 시체도 배역이라고 할 수가 있나? 안 될 것도 없잖아! 세 번의 연극 모두 스파클림의 시체가 등장했다고! 하긴 어쩐지 계속 그걸 강조하더라. 그럼 이 삼포씨는? 아리따운 누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전 친구로서 편지를 전달해 준 것뿐이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우인들의 함정에 빠졌던 모양이네. 자기야, 왜 이렇게 진지하게 굴어?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 적어도 난 재밌었어. 넌 기억을 가져가고 난 활락을 얻었으니 서로 윈윈한 거지. 우리 둘 다 혼자인데다 이렇게 마음까지 잘 맞으니 나와 함께 다니며 춤추지 않을래? 가면의 우인에게 협력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재밌는 연극이 곧 페나코니에서 열릴 거야. 무대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무대 뒤로 내려갈 수밖에. 무대에 올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네 주위에서 춤추는 모든 이들의 연극을 감상하는 거지. 가자! 무대야말로 제일 좋은 관객석이야. 네가 왜 이렇게 가족의 울타리를 파괴하기 위해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얘기했듯 기억하는 자는 널 도울 수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을 찾아봐. 그리고 난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삼포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배후. 널 고용해 페나코니로 오게 한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은 네가 다른 세력과 남몰래 어울리는 걸 싫어하지? 어떻게 알았어? 기억은 깊은 바다와 같다고는 하지만 건져 올린 물고기로 두 가지 요리를 한다고 해도 그 물고기가 꼭 네 입맛에 맞으리란 보장은 없잖아. 그 뜻은 거절하겠다는 거네? 기억하는 자, 네가 무사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할 것도 없지. 흥. 저기요, 더는 겁주지 않을게. 너도 머지않아 답을 찾게 될 거야. 오늘은 살짝 알아가는 걸로 하고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술집에 와서 날 찾아줘. 물론 날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 가자. 삼포? 삼포가 누구? 어라? 내가 왜? 여긴 벨로보그가 아닌데? 얘기했잖아.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걱정 마. 거침없는 방식은 내 기억 미학에 어긋나거든. 내가 모두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미안해, 자기야. 이미 난 마음에 둔 댄스 파트너가 있어. 정말 특별하고도 좋은 꿈 아닌가요? 이 꿈이 삽입서사 구조라는 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네요. 꿈세계에서 연극에 참여한다는 건 마치 꿈속의 꿈처럼 묘하면서도 매력적인 일이죠. 블랙스완 씨의 꿈방으로는 여기까지예요. 체험은 재밌으셨나요? 제 생각도 그렇답니다. 좋은 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니 블랙스완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 블랙스완 씨에게 좋은 평가를 전해드리죠. 이 꿈에 당신의 지인이 등장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은 꿈일 뿐이에요. 페나코니에서 꿈은 가공되기도 조작되기도 한답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도 믿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꿈세계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확인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현실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좋은 꿈 꾸시길 바래요. 응, 참! 내가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 기억하는 자는 됐고, 나랑 할 얘기가 있잖아? 부탁을 들어줬으니 약속대로 내 가면을 돌려주지 그래? 언제부터 가면의 의인이 약속을 지켰지? 아이, 농담이야! 난 네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제일 좋더라! 자, 여기 술집 지하실 열쇠. 가면은 왼쪽에서 세 번째 통에 있어. 내가 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삼포,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는데 왜 갑자기 가면을 챙기라는 거야? 이건 내가 아는 삼포가 아닌데. 어디 보자. 야릴로 식스의 대장이 머지 않았구나. 그렇지. 글쎄, 그건 노 코멘트 할게. 근데 지난번에 네가 한 말이 마음에 들더라. 재미있는 연극이 곧 열릴 거야. 무대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무대 뒤로 내려갈 수밖에. 정말 일리 있는 말이야. 가끔은 이 삼포님도 무대에 올라 솜씨를 뽐내고 싶단 말이지. 네 아이디어가 바닥나면 나한테 연락하는 거 잊지 마. 난 우정을 중요시한다고. 됐거든. 네가 벨로보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어쨌든 스파클 자매님이 추구하는 활락에 동참할 생각이 없거든. 그럼 이만 갈게. 지오반니한테 안부 전해줘. 알겠어. 생각 없이 뱉은 말이니까 고지고대로 듣지 마. 왜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진지한 거야?